현재 연구 개발 중인 EUV 펠리클은 EUV 투과도 확보를 위해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박막을 110mm 곱하기 144mm의 대면적 프리스탠딩 멤브레인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박막 구조의 열적, 기계적 특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가속이 반복되는 마스크 스테이지에 따른 기계적 충격뿐만 아니라 운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계적 충격에도 민감합니다. 또한 고출력 EUV 광에 의한 가열과 반복되는 냉각에 의한 파고 혹은 피로 파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쉴디드 레티클 미니 엔바이로먼트 SRME를 제안합니다. SRME는 마스크와는 분리된 오염방지 박스에 EUV 투과용 박막이 포함된 장치로 노광 공정 중 EUV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오염방지 해결책입니다. EUV 투과창은 기존 풀스케일 EUV 펠리클 면적의 약 19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SRME는 마스크 스테이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SRME 내부에서 마스크가 움직이기에 기계적, 열적으로 취약한 EUV 투과용 박막을 소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로부터 분리된 SRME의 EUV 투과용 박막은 고정된 상태로 움직임을 배제함으로써 기계적 충격으로 인한 파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EUV 광원이 EUV 투과용 박막을 스캔식으로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 수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피로 파고로 인한 펠리클의 파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UV 투과용 박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EUV 투과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수소 라디칼 환경에서 안정된 물질로 이루어진 극박막 사이에 그래핀 소재 혹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제2의 극박막을 삽입하는 복합구조 기술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광기 외부에서 EUV 마스크의 오염방지 기술은 듀얼 포드 시스템으로 충분하며 노광기 내부에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SRME가 가장 뛰어난 안정성을 갖는 EUV 마스크 오염방지 기술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ME는 간단한 좌우 움직임을 통해 여분의 EUV 투과용 박막으로 교체됨으로써 장치 자체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연구 개발로 기존 EUV 펠리클을 대체하는 오염방지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습니다.